휴머노이드 시장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국내 로봇 기업들을 본격 지원하기에 나섰습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휴머노이드 전문 기업이 선보인 시연회에 참석해 로봇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추진 방안에 대해 밝혔는데요. 시연회 현장에 김소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휴머노이드, 4세대 앨리스입니다. 딸기도 주세요. 사람의 말을 인식하고 이어질 행동을 추론합니다. 학습을 통해 딸기 맛이라는 말을 빨간색으로 받아들여 빨간 사탕을 컵에 담습니다. 국제 로봇 축구 대회에서 3년 연속 수상한 3세대 앨리스도 있습니다. 공을 건네면 비전 센서를 통해 공과 골문의 위치를 파악하고 스스로 골을 넣습니다. 앨리스3와 앨리스4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은 구동 방식인데요. 앨리스3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터, 즉 로터리 방식의 회전식 액추에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앨리스4 같은 경우에는 직선형으로 움직이는 리니어 방식의 액추에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날 A로봇이 최초 시연해 보인 4세대 앨리스는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뒤쫓는 휴머노이드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자체 개발한 리니어 액추에이터를 탑재해 생산 단가를 낮추는 한편 효율성과 내구성, 정밀 제어를 모두 갖췄습니다. 리니어 방식이 채택되어 있는 앨리스4 같은 경우에는 3에 비해서 사실은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단가가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휴머노이드들이 사실은 지금 많이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4세대 앨리스는 2026년 현장 기술 실증을 준비 중이며 2028년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휴머노이드 기술 경쟁력을 3년 뒤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에 나섰습니다. 휴머노이드 기술 경쟁력을 미국이나 중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로봇 산업을 반도체와 2차 전지 같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정이 되면은 뭐 특정 지역을 그 첨단 산업 특화 지구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그 관련된 그분들이 뭐 연구라든지 상업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뭐 테스트베드라든지 인프라 그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지금 로봇 업계에서도 그걸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로봇이 첨단 전략 산업으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김소연입니다.